자, 스트레칭 시작하기 전에 회복부터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스트레칭인데 자, 발가락 손가락 모아가지고 그리고 직선으로 쫙 펴주세요. 몸 상태에서 중치를 들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유지한 상태로 살짝 허리를 뒤로 휘어주는데 살짝 이런 느낌으로 휘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손을 잡고 그대로 옆으로 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돌아와서 다시 왼쪽으로 숨을 밖으로 내쉬면서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약간을 어깨 넓이로 벌려서 다시 잡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왼쪽으로 숨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한 손을 꼬리 잡고 손을 잡고 위로 최대한 올려줍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잡고 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다시 오른쪽 손을 위로 들고 왼쪽으로 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자, 이제 옆에다 대고 다시 최대한 옆으로 민 다음에 오른쪽으로 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다시 손을 오른쪽 뒤에다 대고 위치를 끊은 다음에 왼쪽으로 숙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제 다시 어깨를 좀 주세요. 어깨를 올려주고 올려주고 팔찌를 끼고 앞으로 최대한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약간 짧게 하신 대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끝 눌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둘, 셋, 넷, 다섯. 다리 이렇게 놓고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반대쪽까지 놓고 다시 한번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옆으로 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다리가 벗어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제 허리 운동으로 눌러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반대쪽으로 다리 흔들어주세요. 둘, 넷, 넷. 그래서 지금은 손을 어깨에 넣고 주먹을 올리고 옆으로 틀어주면서 허리까지 이제 발목 돌려주기. 둘, 넷, 그래서 반대로 넷, 그래서 정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반대로 둘, 넷, 그래서 발목 당겨주기. 제가 했을 때는 발목 당겨주기. 하나, 둘, 넷, 그래서 그래서 한쪽 발목 들고 올려주기.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지금 한쪽 발목 놓고 들어줍니다. 둘, 넷, 넷. 그래서 이제는 뒤꿈치 거기
그거 뜯어주기. 하나, 둘, 셋, 그래서 제기차기 옆으로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제기차고 옆으로 털어주기.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무릎을 이제 가슴까지 당겨주는 무릎을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지금은 무릎을 당겨서 옆으로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앞발 들고 올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네, 둘, 둘, 셋, 넷. 발을 들고 위로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넷. 다리 운동으로 돌아와서 발가락에도 힘을 주고 가슴을 맞춰주세요. 하나, 앞꿈치만 땅이 되고 뒤꿈치로 어깨와 목 당겨줍니다. 하나, 둘, 넷, 넷. 그래서 지금은 뒤꿈치 들어 올려주면서 발목 풀어주기. 둘, 넷, 넷. Yeah.